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아인 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인 씨의 본명은 엄홍식 씨이며 올해 35세인데요. 유아인 씨는 2003년 11월 KBS2TV 성장 드라마 반올림에 출연해 배우로 데뷔한 이후 4월의 키스, 최강치루, 성균관 스캔들, 패션왕, 육룡이 나르샤에 출연을 했으며 영화 반올림, 좋지 아니한가, 완득이, 깡처리, 우아한 거짓말, 사도, 베테랑, 살아있다 등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후에 현재 소리도 없이에 출연해 오는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유아인 씨가 소리도 없이로 극장가의 파란을 일으킵니다. 소리도 없이는 범죄 조직의 청소부인 두 남자가 예기치 못하게 유괴범이 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는 유아인 씨와 유재명 씨가 함께 주인공 두 남자를 연기하게 되는데요. 영화의 제목이 곧 유아인 씨인 만큼 유아인 씨는 말을 하지 않는 태인 역을 맡아 소리도 없이를 연기하게 됩니다. 이는 범죄물의 흔한 공식을 지키지 않는 낯선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품을 잔뜩 잡는 예술 영화도 아닌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 혼돈을 선사합니다. 태인이 왜 말을 못하는지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유괴범인지 선인지 악인지에 대한 판단도 보류합니다. 종국에는 유괴범에게 연민이 들게 하고 유괴된 아이에게 거짓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인물에 대한 정보는 적고 상황은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요. 그럼에도 정체 모를 매력이 강합니다. 이에 올해의 문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소리도 없이가 선사하는 혼돈 한가운데 유아인 씨가 예상을 벗어나는 변신을 감행했습니다. 유아인 씨는 대사 하나 없이도 입체적인 태인을 표현합니다. 유아인 씨의 연기는 어떤 장면에선 좋고 어떤 장면에선 아쉬운 특명 대목을 꼽을 수가 없는데요. 몰라보게 살까지 찌운 유아인 씨는 본디 그렇게 태어난 듯 그렇게 위태롭고 별난 선사에 스며듭니다. 특히 말을 하지 않기에 특유의 보이스 컬러가 드러나지 않아 더욱 태인 같은데요. 대사가 적은 것도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단순히 실험 정신 만으로 가능한 시도는 아니었을 터인데요. 이에 관하여 유아인 씨는 대사가 없는 캐릭터라고 더 과장해서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다. 시나리오 이상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 부분은 없다. 도전이 필요한 인물을 연기하면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나를 더 유연하게 현장에 놓아둘 것인지를 고민했다며 가장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은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담아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영화를 통해 유아인 씨와 호흡을 맞추게 된 유재명 씨는 나에겐 유아인이라는 배우의 이미지보단 아이콘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작업해보니 어떤 배우보다 열심히 분석하고 자유롭게 연기하는 모습이 놀라웠다며 나는 20년 전부터 연극을 해서 그런지 영화 작업을 성스럽게 대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유아인은 즐기고 마음껏 소통한다. 그 점이 부러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소리도 없이는 극장가의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예매율은 1위를 기록한 상황이고 각종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가 폭발한 상황입니다. 과연 어떠한 영화일지 그리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아인 씨의 화보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최근 무신사에서는 유아인 씨의 모습이 담긴 화보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 유아인 씨는 블랙 캐시미어 코트와 보머 재킷, 브라운 스웨트 셔츠 등 베이식한 패션 아이템을 소화하며 압도적인 비주얼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유아인 씨 특유의 깊고 짙은 눈빛까지 더해지며 군더더기 없는 절제된 분위기를 표현해 독보적인 연예계 대표 패션 아이콘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유아인 씨의 영화 정말 기대되네요. 화제가 되었던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